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금매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서부중정역에서 30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서부중정 앞에 하루 유동인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이고요.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들이나 주변 다가구 건물들이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잘 되는 곳입니다. 서부중정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첫 관문이기에 더욱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고 주변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마트, 다이소,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을 만큼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서두에 금매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최초 매매 금액이 11억에 나와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인분의 사정으로 현재 1억 5천만원 내려 9억 5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밸류맵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2017년 당시 9억 9천에 매입을 하셨고요.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합하면 약 10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매입할 때보다 약 8천만원 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또 여기에서 조금은 가격이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금매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또 다가구 건물 상가 중 가장 괜찮은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와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씩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쓰리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신 것처럼 코너 쪽에 1층 상가에는 미용실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면쪽으로 8m, 그리고 건물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뒤쪽에 또 이사를 한다고 큰 화물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6m라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화물차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접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편으로는 통창, 그리고 우측편으로 또 북쪽으로 계단실 가운데에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는 또 통창을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정면에 보시면은 높은 고층 아파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기 바로 앞이 서부중장입니다. 여기에서 약 300m 정도 가시면은 도보로 3분이면 충분한 곳에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공실 없이 지금 현재도 만실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그때 당시 깔끔하게 이렇게 칠로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차는 전체 공구상으로는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현장에 나와보니까 7대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바로 왼쪽 편에 주차장 보이실 건데요. 뒤편에도 한 대 충분히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는 8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주차장 층고는 또 텍스 시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층고 밑으로는 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죠. 깔끔하게 이렇게 매립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CCTV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 CCTV 4채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실 밑으로 또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분들 자전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5년도 준공이 난 건물인데 복도 타일이라든지 계단 청소 상태가 정말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복도 바로 앞에는 통창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단실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인분이 정말 청소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 건물처럼 정말 청소 상태, 관리 상태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정면에는 주인세대, 그리고 왼쪽에는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까지 현재 모두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서 안에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러 나오시게 되면 세입자분에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옥상 나가는 문이 있고요. 정면에 보시면은 창고 용도로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주변에는 수많은 아파트들과 상가들로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굴지의 대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스타벅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LG전자, 하이마트 등등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는 정말 두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 240제곱미터, 구단위로 72.6평, 건물 연면적 451.64제곱미터, 구단위로 136.62평, 사용승인 2015년 7월 3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최초 11억에서 1억 5천 다운되어 9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4억 4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현재 전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주인세대까지 4억 4천 3백, 인수금액 6,700만원에 월수입 610만원, 6만원, 은행이자 23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주인세대부터 해서 많은 전세를 지금 현재 놓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셔서 싼 가격에 매입하셔서 월세로 전환하신다면 오늘 건물은 수익 또한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최초 매매금액 9억 9천에서 취득세와 부동산 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10억 3천 정도 들어간 건물인데요. 주인분 개인 사정으로 정말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라 오늘 건물은 빠르게 매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1층 미용실이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